유목민 남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말을 탈 수 있어야 진정한 남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칠기 짝이 없는 이 경기가 원형에 가깝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지금도 유목민들에게 말만큼 귀한 동물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좀 척박한 환경에서 이 카자인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음악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단단할 수밖에 없고. 염소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경기. 경기에 불이 붙었어요. 젊은 시절 그 역시 즐겨 마지 않았을 코파르 타르투. 그러나 해가 뉘어 질 때까지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들 덕분에 아버지의 발걸음이 능선 위를 향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돔브라를 잡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또 시작된 일상. 말들을 몰아 개울가에서 물을 먹이고 방목 중인 염소들을 점검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지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온 유목민에겐 매일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망졸망 안악들이 모인 곳에 즉석 장이 섰습니다. 초대를 받고 빈손으로 가기 민망했던 터라 딸기가 반갑기만 한데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작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출 일을 만든다네요.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한다면서 오늘도 또 그렇게 모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자연과 이런 사람들의 생활이랑 좀 닮은 것 같아서 한번 부르겠다고. 참 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떠남을 준비했고 자발적인 고립을 자처했던 유목민. 그런 까닭에 작은 기쁨이라도 크게 누리는 법을 알게 된 걸까요? 멜로디에서도 묻어나고 목소리에서도 묻어나고 그냥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초원이 떠오르고 평야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에서 그게 만약에 그런 진실을 담지 않아서 노래를 하면은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지 못했겠죠. 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듣고 있노라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짐작해야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바람이 건네주고 말발굽이 다져주었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바로 이 초원에서 들어야 하는 음악. 카자흐스탄에는 유목민의 음악 돔브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발라판 나이 바우르 나이 바스한 미